안녕하세요. 저는 동탄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을 한 뒤 반수를 해서 이번 수능 전과목 만점을 받은 김선우라고 합니다. 수능 당일날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사장의 히터 세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고 실전 모의고사를 치면서 영어 듣기 시간에 졸았던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옷을 얇게 입고 감으로써 제가 추워서 떠는 것인지 긴장해서 떠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가채점은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정답을 입력하기 전에 직접 정답을 다운받아 눈으로 비교하며 했었는데 틀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후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정답을 입력하고 사회탐구와 제2외국어 과목까지 채점을 완료한 후 만점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지난 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서울대 수시를 지원을 했었는데 2차에서 너무 아깝게 떨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진학한 학교도 좋은 학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한 번도 학교에 제대로 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없고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반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수강하던 엠베스트의 담임선생님의 추천이 있었고 주변 학교 친구들도 모두 메가패스를 선택해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믿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매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있는 풀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저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제 약점이 무엇인지 공부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공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주간 완전학습 플래너를 통해 수업 시간과 숙제, 개인 공부를 분리하여 표시함으로써 시간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과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나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본 개념을 노트에 정리한 것을 적용하고 되새겼습니다. 반수를 하면서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기출문제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주말마다 학원에서 주어지는 퀄 모의고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계속 반복 연습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 중 취약한 부분의 문제,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하며 이해도를 점검했습니다. 고3 현역 시절에는 무엇보다도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어서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성적을 내기 위해 수많은 수행평가와 과제들 그리고 내신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그와 동시에 모의고사와 수능을 위한 정시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좋아하는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재수가 아닌 반수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학원에서는 개념 진도를 끝내고 실전 문제를 통해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겨울부터 재수를 시작한 다른 친구들에 비해 푼 문제의 양이나 실전 모의고사 경험도 부족해 수능 공부에 사용하지 못한 지난 반년간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씀과 같은 반수생들의 격려를 통해서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알차게 공부에 사용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쫓긴다는 느낌이 들수록 문제를 많이 풀고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개념서를 놓치지 않고 풀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합격자 통보 화면을 보면서 기뻐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그 힘듦을 이겨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날그날 있었던 일과 감정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목표는 정하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관련한 지식과 소양을 쌓음으로써 기획재정부와 같은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강요하는 것도 없으셨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반수하는 딸을 끝까지 믿고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시밖에 몰랐던 저를 어엿한 정시생으로 만들어주신 학원의 많은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함께 고생한 양지메가스터디 TM반 친구들, 언니들, 그리고 기숙사 룸메이트들인 지혜, 경연이, 윤지에게 고생했으니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